오늘 또 이렇게 마침 또 우리 이용기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또 그 서류를 수령하러 오셔가지고 35대 그 아틀란타 한인회장 선거가 아주 좀 물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또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빨리 그 등록을 하셔가지고 한인 사회에 정말 그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런 회장님이 35대에는 꼭 나오길 바란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전달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는 요새 그 한인 사회에서 그 뭐 선관 일을 갖다 해체하라, 뭐 선거 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 뭐 또 선거 관리위원회가 뭐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심지어는 뭐 선거 관리위원장이 뭐 특정 후보를 갖다가 밀어서 뭐 김윤철 회장을 뭐 다시 그 인수인계 할 때 막 그냥 그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인수인계해서 김윤철 회장의 비리를 뭐 뭐 이렇게 감춰주는 그런 뭐 의혹도 있다. 이런 소설 같지 않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고 무슨 저걸로 해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저는 그 의문이 들고요. 그거는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이게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 음해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차제에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여러분 눈에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셨듯이 이용기 회장님도 뭐 이렇게 출마하신다고 서류를 수령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도 또 이렇게 나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뭐 기사를 쓴다든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는 거는 이 아틀란타 그 커뮤니티 우리의 동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선거는 축제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는 나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사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선거관리위원장한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본인 의견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크로스 체크업을 해서 무슨 기사를 써야지. 아니, 오죽하면은 동남부 저기 육계단체에서 그 어떤 그 언론을 갖다가 뭐 취재하지 말라고 보이콧을 했겠습니까?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언론이라는 거는 본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언론으로서의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막말로 얘기해서 생계형 뭐 언론인지 좀 모르겠어요. 기사도 독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지 이렇게 막말로 일방적으로 한쪽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독자들이 마치 그게 사실인 양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보도한 내용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잘못 구성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 당시에 선거관리 한인의 이사회 부회장이신 지금 이사장님이 한국에 출타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이사장이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박승철 부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갖다 어떻게 구성을 했고 어떻게 적법성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박승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5명을 선출할 때 이사회에서 5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선출하는 과정에
다 이사회 5명을 뽑은 데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관위에 5명이 들어온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선주 씨가 그때 최선주 씨하고 김성국 씨가 위원회 들어와 있더랬습니다. 근데 김성국 씨는 아직 뭐 사임하겠다는 소리를 저희한테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관위의 위원으로 돼 있고요. 최선주 씨는 그때 당시 이사회에서 자기는 사임하겠다 그래서 최선주 씨는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또 배현주 씨도 어저께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사임하겠다고. 그래서 현 선관위에 지금 선관위 조성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문제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한 사람들입니다. 의결한 사람들이 뒤에 나가서 이렇게 모방들 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김기수 씨하고 배현주 씨하고 김성국 씨, 최선주 씨는 미리 사전에 사퇴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나가서 주축이 돼서 자꾸 선관위를 흔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관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좀 올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선관위에 의결된 문제 갖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분들께서도 그날 이사회 때 아마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더욱더 거짓된 기사 같은 거는 안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지금 우리 그 박승철 당시 그 이사회 때 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제가 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이랑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때문에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분명한 것은 최선준 씨는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 그 당시에 선임이 됐지만은 그 자리에서 사퇴를 하시고. 그 다른 분으로 이순희 그 패밀리센터 소장님으로 네. 이사장 이사회에서 단위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 모임에서 배현주 선관위원은 출당 관계로 위임장을 이사장님한테 보내서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을 때 김상국 씨가 반대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제가 선임이 됐는데 이분이 나가서는 뭐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회의에서 자기가 반대한 내용은 전부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느 단체고 나라고 국회고 다 똑같은 거예요.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찬성하는 분이 있고 그건 다수결에 의해서 그게 가결이 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자기가 반대했다고 해서 자기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인정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를 선임을 해놓고 다수결로 해서 해놓고 본인이 일어나서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거를 갖다가 위임을 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위임을 하고 갑니다.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래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놓고 나가서는 뭐 마치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뭐 불법으로 잘못된 그런 선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그건 특히 한인의 수석 부회장이라는 분에 대한 그 인격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사퇴를 해라 마라 그런 적도 없어요. 그분이 그 자격이 이사회 때 뭐 얘기 제가 그 이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들었지만은. 이사회 때 분명히 기자분들 다 있을 때 이사비를 내라. 24일까지. 그래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27일까지 그 이사비 내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안 냈어요. 그래 놓고 그 안 내면서 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리 이사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사장님한테 사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여기 보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영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김상국 선관위원회 사퇴 소식을 전달받고 직접 선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라고 보냈습니다. 시행세칙의 위원회 사퇴 처리는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서요. 어순선한데 큰일 맡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사퇴서를 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김상국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 보도 보면은 자기가 왜 선거관리위원장 인정을 안 하는데 거기다 사퇴서를 냅니까?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장 뽑을 때는 왜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지가 반대를 했어도 다수결로 가결이 됐으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체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한쪽 말만 듣고 그냥 그 사람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선거관리위원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 행태는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전직 회장이라서 뭐 불가하다. 뭐 김기수 그분 뭐 김성갑 씨랑 기자회견해 가지고 뭐인데 전직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하지 말래는 무슨 정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동남부 연합회도요. 선거관리위원장들 거의 전직 회장님들이 하십니다. 또 하나 이번에 상공회의서 선거관리위원장도 전직 회장님이세요. 이경철 전직 회장님. 근데 왜 아틀란타 한인회만 전직 회장이 안 된다는 그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그건 난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데 대해서는 한 번 목소리도 안 냈던 사람들이 무슨 한인회에 뭔 역할을 했다고 그런 전직 회장은 한인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직전 회장이네 직전 회장. 아, 직전 회장은 전직 회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뭐 아틀란타 한인회가 전직 회장들이 모여서 도와주고 전직 회장 그 모임은요 회칙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직 회장들이 모여서 한인회가 전직 회장이 할 때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도네이션도 해주고 어?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게 전직 회장단이지, 무슨 전직 회장단들이 뭐 의결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건 아니에요. 또 하나, 뭐 법사위원장이라서, 김기수 씨 법사위원장이라서 무슨 이사로서 저기 했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이사회 할 때 분명히 기사든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작년에 재판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법사위원장 역할이다.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법사위원회다. 그렇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 이사회 나와서 뭐 얘기, 제가 이사회 나와서 재판 과정 보고만 했지. 제가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사로서의 그런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고요. 저는 그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번 참석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사회 명단에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이사회 명단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게 만약 사실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그 동포들한테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죠. 또 하나 보면은 그분들은 뭐 원로로서 무슨 한인회가 걱정, 선거관리회가 걱정이 돼서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선거관리회가 인적 구성이 됐는데 무슨 불법을 저질렀고 앞으로 자기 예단인다 불법을 저질를 것이다? 특정인을 위해서 그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전에 처음 기자회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마 고려하시는 분 둘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회에 다 알 수 있어요. 공기호 이사장 전 이 오늘 수령에 가신 이용기 상공회의소 회장님 제가 한인회장 할 때 말씀드렸죠. 이용기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있었어요. 그분들 다 저랑 밀접한 관계 있어요. 지금도 보시죠. 우리 만나면 허그하고 진짜 친한 관계예요. 이용기 씨도. 공기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고 또 편 들려야 뭐 편 들 뭐가 있습니까? 뭐 서류를 뭐 이 사람은 더 주고 이 사람은 덜 주고 그렇습니까? 그거를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설 쓰듯이 김인철 회장 갖다 붙여갖고 아 김인철 회장이 비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당선시켜가지고 이 비리를 갖다가 유야무야시키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택도 없는 소설을 쓰고 앉았어요. 그 받아 쓰는 사람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력이 부족하면 세상 보는 눈이 부족하다고. 근데 원로로서 한인사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 나와서 기자회견해요. 무슨 이슈만 있으면. 이슈 같은 것도 아닌 거 나오면은 가서 기자회견해. 그러면 또 뚜루루 와서 그 사람이 한 것도 다 저기 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작년에 저 재판 끝나고 본인이 34대 선거 부위원장이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자기도 피고소인이냐? 그런데 우리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말이야 저쪽 편에 들어서 말을 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그분 인격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그런 자체가 행위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오죽하면은 34대 선거관리위원장 어영가 위원장님이 마지막 저희가 재판 끝나고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친구는 자기 이해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자기가 부위원장이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거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직접.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도 사실관계를 갖고 하셔야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도 기자회견 선거관리위원장 뭐 한인의 파업을 위해서 한인사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왜 나서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보면은 무슨 이슈만 있으면 기자회견 하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옛말에 그냥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듣고 저기 한 건데 그것도 창피하다고 봐요. 한인사회가 동포사회가 한인회장 개인이 그 사람이 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인회장이라는 직책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뭐 피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내 시간 내서 그게 봉사하는 게 한인회장이에요. 물론 그 한인회장 재직하면서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 모자라는 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더 잘하게끔 박수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기사에 보면 뭐 33대 34대부터 말이야 뭐 한인의 위상이 추락이 돼서 뭐 어쩌고 그 타주에서 다른 한인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집안 싸움이죠. 그래서 그 쓸데없이 그 기자회견하고 그런 것 좀 제발 좀 이렇게
자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겠죠. 바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한인회가 어쨌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회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는 맨날 서로 총질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지해 좀 한인 그 회가 잘 운영되고 부족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한인회 까고 말이야. 뭐 개인적인 무슨 감정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칭 원로라는 분들 그 요번에 뭐 여섯 명이 모여서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사태 위원장 사태 혹시 기자분들 그분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인했냐고? 그 여섯 분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몇 분한테 확인했어요? 아 자기는 그거 모르고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모 신문사에다가 자기는 항의 전화했대요.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리고 김기수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너 왜 우리가 저기 한 거 네 멋대로 기자회견 했냐고 따졌다 그러시더라고.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보도를 해줬으니까 한인사회에서는 전부 걱정이야. 한인회가 왜 이래.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아니 저 사람 왜 또 나서서 또 분란 일으켜?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뭐 때가 되면 나와? 저 사람이 한인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원로면은 좀 이렇게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단체를 맡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런 저기가 있어야 그게 원로죠. 그런 원로 타이틀이라는 그런 단어 좀 그런 분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로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앞으로 좀 한인사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거 있어가지고 무슨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겠어요. 다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쓸데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어쩌다 저쩌다 무슨 뭐 소설을 쓰듯이 아직 인제 오늘 수령해 갔는데 뭘 저기가 있습니까? 뭐 선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퇴한 선거위원들이 나가서 이제 떠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상국 그분은 그 이후에서 그만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그 선거위원장이 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사퇴하는 변을 엉뚱하게 되는 거야. 예? 왜 거기다가 아 사실 내가 저 이렇게 이사회비를 갖다가 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내기 싫어서 뭐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선거 내가 뭐 그 업무상 보니까는 내가 그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그런 뭐 한계를 느낀다든지 이래서 난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무슨 선거관리위원장을 잘못 뽑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서 얘기를 하시고 또 어저께 배현주 그분 이거는요 난 아주 황당했어요. 본인이 자기 집에다가 가족 다 놔두고 폭탄 던진 격이에요. 사퇴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야지.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가서 언론에다가 먼저 터뜨려.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배현주 위원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 기사가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아쉬운 거는 본인이 선거가 아까 우리 부이사장이 간사님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 5인을 선출할 때 이사들이 다 모여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 이사회할 때 잤습니까? 졸았어요? 왜 자기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거기서 가장 취약한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해갖고, 야, 선거관리위원회 뭐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자꾸 찍어서 물어보고. 그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한 사람들, 이랬어요, 이랬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나가서 지 가족 다 있는 집에다가 폭탄 던지는 격이. 그래서 제가 배현주 위원이 어제 사퇴를 해서 제가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현주 위원이 사퇴를 했으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이 된 분이에요. 배현주 위원이. 그래서 제가 누가 이사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이 있는지 그분을 내가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임명을 하겠다. 그게 제가 지금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직 그 한국에 계셔가지고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나 임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임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신 분이니까 제가 이사회 명단도 모르고 또 누가 자격이 있는지도 몰라서 제가 일단은 이사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되면은 제가 다시 상황을 봐서 선임을 할 것이고, 뭐 만약에 그게 그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 없다고 하면은 기존 저희가 과반수 이상은 충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상국 그분은 아직까지 저한테 공식적으로 사퇴해서 온 건 없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하면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전에 선거관리위원장 뭐 외부 인사 추천에 대해서 그 어떤 기자분이 아마 그 김영배 이사장한테 질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이사장님이 명확하게 정관에 나온 게 없고 단지 그 보드 멤버가 아닌 사람은 저걸로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주고 이사장이 결정해준 거 그거 존중하고, 그분이 없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외부 인사 어쩌고 저쩌고 뭐 전직 회장 어쩌고 그런 거는 한갓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부분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남부 연합회든 상공회의소든 전부 전직 회장님들이 지금 다 선거관리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질문 하나도 못 하시고, 무슨 아틀란타 뭐 철전지 왼수셨습니까? 한인회하고? 좀 그런 것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한 여섯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 역할이 있죠. 그죠? 언론 역할이 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또 역할을 해야 되고, 언론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역할을 세게 하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언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 이런 거 보면은 좀 선동적인 언어, 선동적인 문구, 이런 것 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심리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아 좀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무슨 아틀란타 한인사회가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틀란타 한인사회는 요 동포를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예요. 아틀란타 한인재단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페이를 받습니까? 권력도 없고 돈도 안 받고 내 돈 내 시간 써가면서 하는 게 아틀란타 한인회장들이에요. 전직 회장님들 다 그렇게 해오셨어요. 저 역시도 마지막에 저기 할 때 적자 봤을 때 저도 내 사비 털어서 넣고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노인 회장님한테 저 돈 갖고 있어요. 한인회 이름으로 빌렸지만은 한인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매달 저기 노인 회장님한테 돈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싱크홀 터지고 막 저기 해가지고 돈 막 몇만 불, 돈 10만 불씩 막 들어갈 때 그때 뭔 돈이 있습니까? 유틸리티 비용도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노인 회장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 우리 유틸리티 비용도 내고 저기 해야 되니까. 저한테 각서 쓰시라고 그러더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34대에 참 팬데믹도 오고 어려워서 그 마트라 소리 못하고 제가 매달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언론에서도 앞으로 좀 이렇게 한인의 발전에 대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쪽으로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잘못될 게 그렇게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 돈 가지고 뭐 저기 당장 냈을 돈도 저기 뭐야 유틸리티 비용 낼 돈도 없는데 뭔 저기가 있습니까? 뭐 그리고 여러분 맨날 보시잖아요. 뭔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무슨 아틀란타 한인회를 위해서 누가 기부를 팍팍하고 무슨 그런 돈이 있어요? 단돈 천불을 기부를 받으려고 해도 나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한인회장이 고개 숙여야 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들이 그래서 뜻 있는 회장님들이 천불씩 모아서 코리안 페스티벌 잘 되라고 6천불도 기부를 했고 그게 김윤철 회장의 개인적으로 와서 기부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아틀란타 한인의 코리안 페스티벌이 잘 운영되고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언론에서도 앞으로 협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박승철 간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되신 후에 시행 세칙이나 한인회 정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제일 위에 예. 이 공고문은 한인회 회칙 9조, 10조, 11조에 준해서 나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포스터에, 그렇죠? 이제 9조, 10조, 11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된 거는 42조부터 시작되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조, 10조, 11조는 전혀 엉뚱한 그런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좋은 지적인데 예, 그게 그거는 지난번 예, 지난번에 계속해서 그 30대 선거 과정에서 또 계속 위에 그 문구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아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그게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또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그 뭐 유진희 대표 기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일용 선관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네. 이게 이제 시행세칙, 정관은 뭐 고치려면 복잡하잖아요. 총회 네, 네. 시행세칙은 선관위원들이 그때그때 만들어갖고 이사회 인준받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번 35대 시행세칙 버전으로 하나 만들면 예. 아까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포스트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옛날 시행세칙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뭐 사람이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정관을 토대로 해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또 지난번에 선거할 때도 보니까 배치된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 싹 고쳐갖고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누가 예 말하고? 그거 예.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한국일보인가 어디 한 그 김유성 회장 할 때 네. 그 한국일보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찾아서 거기 보니까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종사하셨던 분들이 인터뷰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태 시행을 못했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새로 회장이 2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이사들이 바뀌니까 또 자꾸 몰라요. 그죠? 이게 저기다 보니까는 또 거의 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작년에 그런 우리가 그런 문제 관계로 해갖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 이번에 선거 그 공고가 좀 일찍 한 7월 달이나 전에는 전에 34대 때도 제가 회장할 때도 7월 달인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어요. 좀 일찍. 왜냐하면 그래야 충분히 뭘 놓고 의논을 하고 뭔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해서 그게 될 때 이사회에다가 올려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새로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0일 날 아니 8월 20일 날 저기 선관위 거기서 해서 외부 인사 뽑고 하니까 25일 지금 9월 며칠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해서 뽑으면 45일 전에는 뽑아놔야 돼요. 그렇죠? 두 달 전에는 한인 회장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그 유진희 대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다음 저거에 때는 기록으로 남겨서 요런 문제는 35대 한인 회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요런 문제가 있더라. 요런 부분은 36대나 35대 다른 때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논해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하게 올리겠습니다. 네. 써놓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벌타품 관련 부분인데. 예, 예. 시행세칙에 보면 11조에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11조 2항에 보면 선관위는 제출된 일괄 서류와 공탁금 전액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네. 접수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등록증을 발급하게 돼 있어요. 예, 예. 3항에. 예. 그리고 11조 4항에 보면 서면, 등록 필증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공탁금 일제 반환하지 않는다. 네, 요게 있어요. 예, 예.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은 뭐 42조에 뭐 이렇게 쭉 우대되는 상황에 보면 뭐 경선이 벌었을 경우 예. 이제 뭐 사용한 그 선거 비용을 제외하고 예. 뭐 절반은 돌려준다. 예, 이런 예, 조항이 예. 있어요. 그것도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조율하셔 갖고 예예 그게 배치된다고 네네.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시행 세칙하고 정관하고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치되는 부분은 시행세칙은 선거 업무를 빨리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해서 시행세칙을 제가 우선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뭐냐면 이 시행세칙도 누가 개인이 써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난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31대 거예요. 31대죠. 그때는 제가 저인데 그래서 저도 이 시행세칙이 있는지는 저도 그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기 배치되는 게 많아요. 정회원도요, 정관하고 여기하고 틀려요. 정회원도 뭐 이게 투표권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저희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가, 개진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뭐 이렇게 손을 대거나 저게 또 이게 만약에 손을 대놓으면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손을 대놓으면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고쳤다. 작년에 어떤 분이 카톡에 그렇게 올렸죠? 어떤 분이 시행세칙을 김일홍 회장이 임의대로 고쳐가지고 이걸 시행을 했다. 근데 그분한테 카톡에 올렸잖아요. 그거 캐첩해갖고 딱 해갖고. 원인은 너 때문이다 이거예요. 원인은, 그 당신 책임져라 이거지. 시행세칙은 저는 절대 이렇게 고치거나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주신 그런 의견은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 저기 때는 이게 좀 올바르게 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남겨놓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건 예? 뭐 저는 회장님이랑 뭐 개인간은 좀 없습니다. 예? 뭐 저희 뭐 싸울 만큼 싸우고, 뭐 이제는 뭐 싸우다 정든다고 그런 거 없는데, 이 저 우리 저희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회칙뿐이 없어요. 회칙이랑 이것뿐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선관위 구성 7명을 뽑는데 40명은 이사 중에 2명은 외부 인사라 돼 있다. 예. 그래서 김영배 이사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예. 영문을 읽어주더라고요. 예. 영문은 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연 변호사가 이 당시 회칙 개정위원회 간사였었어요. 예. 그 위원장이 돌아가신 이승남 회장이셨고.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여쭤볼 수 없으니까 간사가. 또 변호사니까 제일 확실한데 당시 총회에서 통과된 건 영문판이 아니랍니다. 그냥 한글판만 했고 영문은 그냥 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뭐 그랜트 신청하고 이럴 때 바이올로 갖고 오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비영리단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거고 참고사항이지 그게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다. 그러니까 김영배 이사장이 얘기한 건 외부 인사라는 게 non board member. 예? 영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일영 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오늘 만났는데 슬쩍 넘어갈 수는 없고 예? 본인 생각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한인의 아까 그 원로 그 전직 회장단 모임이 없다 그랬는데 35조에 보면 회칙 예. 35조에 보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로 회장단 회의 원로회장단 회의 구성 및 진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2, 3, 2, 3항이 쭉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여기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멤버시면서 지금 또 타이틀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네. 뭐 법사위원은 뭐 그때 저는 소송했을 때라 잘 몰라요. 그때 뭐 한인의 기사 어떻게 됐는지. 그건 뭐 김기수 회장이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만 최근 것만 그 회칙에 명시된 원로회장단. 네. 그리고 타이틀위원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부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를요 그거는 네.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그렇죠? 네. 외부 인사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저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넌 모두 멤버라고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은. 회장님이랑 또 다툼도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예, 예. 저랑 다툰 적 없어요? 논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 너. 언제? 본인은, 저는 김영배 이사장을요. 네. 끝나고 처음 본 게요. 저기 성담에서 선거관리원에 7명 모일 때. 네. 그날 처음 봤어요. 그날 그분은 우리 6명 모아놓고 그냥 가셨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네. 근데 무슨. 그걸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다툼이 있었는지 네. 그거는 아니고 네. 김인철 회장이랑 다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저하고는 네. 그분은 전혀 다툼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자,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좀 질문하기 뭐 거시기 합니다. 근데 뭐 여쭤봐야지 뭐. 네, 예, 하세요. 예. 자, 지금 위원들이 뭐 사퇴를 했어요. 네? 뭐 이유가 뭐 김상우 위원은 회장님은 이제 이사비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그렇게 저는 예.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네. 이사회 쪽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네, 네. 김용규 이사장한테 온 걸 읽어드렸으니까 그거는 사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요. 이사회가 안 내서 직전 회장 때 네? 수석 부회장이나 부회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네? 이사비를 다 냈나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요. 안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예. 그거는 뭐냐면은 34대 1이에요. 34대에서 낸다 그러면 내는 거예요. 34대. 근데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냈어요. 임원들도 다 냈어요. 예. 임원비도 있었고 네. 그 전에는 다 있었습니다. 이사비를요. 그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 나 있을 때 또 백이성 위장이 있을 때는 안 냈어요. 예. 왜냐? 근데 그 전에는 다 냈습니다. 임원 부회장비도 냈고 원비도 다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 한인회가 구성될 때마다 그 원하는 그 저희가 자기네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인회장비도 네. 한인회장비도 뭐 요 34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이성 회장 때 만들었어요. 네. 한인회장비를 연 만불로. 그래서 저도 만불 두 번 냈습니다. 백이성 회장님도 냈고요. 근데 그전에는 안 냈어요. 한인회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문회비도 예를 들어서 뭐 500불 했다 300불 했다 이사회비도 제가 맨 처음에 김희석 회장 할 때는 1000불을 냈어요. 그러다가
그게 많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부담이 되니까 500불로 내렸어. 근데 뭐 요새는 또 뭐 300불로 내렸다 그러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사회비가 내고 안 내고 그거는요 그 저기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위원들이 자꾸 사퇴하는데 그 속사정이 어떤지간에 기자들한테는 위원장님 때문에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적을 수밖에 없죠. 예? 자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회장님이 지난번 기자회견 하셨을 때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한다. 뭐 돈이 나오느냐 내 시간 맞춰서 그냥 한 번 더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런 발언은 난 기억이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아 그 한번 보세요.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한다. 그런 말은 저는 예. 절대 안 합니다. 왜?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왜 합니까? 자, 그런 예.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예, 해주시고. 확인할게요.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도 한인 회장을 하신 한인의 원로 아니지 않습니까? 원로. 예. 그렇죠? 글쎄요, 나는 그러면... 아직 원로라고 생각 안 해요. 원로라고는. 아직 젊으시니까. 아, 예. 난 뭐, 근데, 젊고 저기 떠나서 내가. 자, 이렇게 말들이 자꾸 나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이사들 여섯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뭐, 또, 지난번 선거위원장 했던 사람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데, 그분들이랑 만나서 조율을 하시던가. 안 그러면, 그냥 사퇴를 하시던가. 뭐, 생각이 좀 어떠세요? 아니요. 시끄러우니까. 저는, 노. No. 네. 그거는, 네. 저는요, 네. 제 역할을 이사회나 정당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는 된 겁니다. 네. 선거 관련된 모여서 다수결로 해서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 그러면 대통령이 저기가 됐는데 자기 반대편이 당시 고만도 그러면 그거 고만둡니까? 네.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만약에 내가 네. 결정적인 무슨 뭐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선거 과정에서 네. 뭔가 그런 저희가 생겼을 때는 네.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껄떡하면 이분들 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다. 자, 보세요. 김기수 그분요. 이사회비 저 아직도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회가 두 달 있으면 끝나요. 이사회비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거기 여섯 명 중에 이사회비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또 한 분. 제 31대 오영록 회장 할 때 기자회견 했던 분 중에서 한 분, 오영록 회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북부 아틀란타 한인회 만든다고 온 아틀란타 사회를 갖다가 난리 분란을 쳐놓은 사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그래 놓고 본인이 무슨 원로다,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 하나도 없어. 그분들이 네. 책임을 안 져. 북부 한인회, 아틀란타 한인회 만든다고 그래갖고 오영록 회장 때 얼마나 그 원로들이 난리 나고 그때 말이 많았습니까? 근데 네. 그거 잠잠해지고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과 한마디 하거나 뭐 저기 한 적 있습니까? 회장님 말씀 주셔서 다른 기자들도 질문 있을 거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예 요걸로 마지막으로 네, 하세요. 그건 예. 없다. 그리고 박순철 부이사장님은 이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인회? 정확히 몇 명이에요 이사가? 18명으로 지금 알고 그 있어요. 그 명단 좀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단은 저 이사장님이 요청을 했는데 뭐 네. 이사장님한테 여쭤봐라 그러고 지금 안 계시니까 부이사장님 권한 그러니까 저는 명단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무실은 갖고 있대요. 근데 오다가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까 오다 좀 주셨으면 그 우리 지금 물어서는 최고 권위자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걸 받아야지.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저쪽 네. 이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사장님한테 내가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날 네. 오셨던 분들이 12명인데 6명 이름만 그거 뭐 어려워요 명단. 그거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제가 이사장한테 타진해서 명단 뭐 밝히기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타진해서 신학을 네. 한번 받을게요. 그리고 이사장이 출타 중이면 부이사장님이 예. 결정하시면 되죠. 위임을 안 하고 가면 예. 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예. 그, 예. 질문하지. 김상구 선관위원은 그러면 어떻게 사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유 사퇴서를 안 이름은 갖고 있는. 예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이사장님한테 사퇴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최저 일단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일단은 그 저기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사퇴서를 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문자가 나한테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퇴서를 받아서 처리를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직 안 냈잖아요. 그런데 사퇴서는 내가 사퇴서는 제출 안 하는 상태입니다. 예, 예. 제가 김상국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김일영 선관위원장은 예? 자기가 선관위원장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분한테 사표 낼 필요가 없고 예, 예. 이사장이나 회장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관에는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퇴서를 내고 나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모순이 뭐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을 뽑는 첫날 오지 말았어야죠. 그때 그 전에 사퇴를 했어야죠. 그죠? 그러면 나한테 저기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분명히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을 때 다수결로 뽑을 때 분명히 거기 참여를 했었어요. 자기는 반대, 다른 분들은 찬성.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일이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거는 위임을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사퇴하는 겁니까? 딱 일어나서 아니 사퇴 아니고 저기 위임하고 갑니다. 이러고 약속되면 위임하고 갑니다. 그러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모순이죠. 그 자리에서 자기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놓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는 그분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 부사장 김현주 씨는 이사장 그 김영배 이사장한테 사퇴서를 제출을 명확히 했고요. 아니요. 그분은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 네. 카톡으로 왔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분은 이사회에서 선임이 된 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임명을 하고 싶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뭐 자격이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을 나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추천이 오면은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제가 그런 적이 있냐면 혹시 또 아까 김상국 씨 그분처럼 이사비를 안 냈거나 그런 이사 자격이 좀 안 미흡한 사람들은 내가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나중에 말썽을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거를 갖다가 제가 알기 위해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일단은 문자를 보내놨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그 사퇴한다는 그 내용까지 캡처해서 제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정식적으로 올 때 이사 명단하고 그래서 추천해 주신 분을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보내놨어요. 그래서 안 오는데 만약에 안 오면은 뭐 어쨌든 뭐 이사회는 어쨌든 과반수 이상은 지금 다섯 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대로 그냥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사회가 저 이사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기 전에 선거는 끝나잖아요. 한국에서 오기 전에. 글쎄 언제 오게 되는지. 뭐 11월 말이라고 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이사장이 없을 때는 누가 그걸 대행합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걸 내가 이사장님한테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내 임의적으로 내가 부 이사장이 허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위임을 받든지 어쨌든지 그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그 이사장님이 가면서 나한테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갔으니까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결정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사장 결정을 받아야 된다. 이사장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없는 내가 상황이니까 그거 갖다가 우리 저 부회장님이 좀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정을 이제 그걸 저 부이사장 이사장한테 제가 저 위임을 받는 거를 내가 연락을 취할게요. 그는 아니 정관이 있어요. 이사장 부재 시에는 부이사장이 아니 이건 부재 시가 아니죠. 어떻게 아니, 따지고 보면 그분이 연락이 되는 상태고 네. 그분이 떠날 때 위임을 하고 내가 지금부터 이사장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 부이사장한테 나의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야 부이사장이 하는 거지. 그분이 아니, 그냥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저 김영배 이사장은 여기 떠날 때 저 솔직히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릅니다. 카톡방에 계속 올라오니까 나는 이제 손 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 그거는 좀 그분들한테 얘기했지 부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공백이 짧으면 상관없는데
공백이 아, 선거가 끝날 때까지니까 그런 안건이 네. 있으면은 네. 이사장님한테 네. 물어봐서 네. 내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해갖고 그쪽에서 그럼 부이사장님이 네.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절차지. 오케이. 예. 다른 분. 오케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땡큐.